연필 하나 챙겨 오시고요. 와우, 안 되죠? 바우와우. 갑자기 개 짖는 소리가 나니까 이게 어디서 나는 소리인가 궁금해서 사람들이 궁금할 테니까 이게 누가 내는 소리다라고 이렇게 그렇죠 소개하는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얘는 럭키야. This is lucky. This is lucky. 오케이, 소개할 때 this is라고 소개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그는 나의 개요. 이제 this란 쓰 소개하고 나서는 this란 쓰 그렇지. 이제 수컷이니까 뭐라 그런다. 그렇지. He is my dog. He is my dog. 얘기하죠. 오케이, 계속해서 엄청 커. He's very big. He 그렇죠. is very big. Very big. 엄청 커요. 그래서 he는 누구 대신 왔다? 도구 이름이 뭐였더라? 그렇죠. Lucky is very big. 맞아요. Lucky는 엄청 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네요. 오케이, 계속해서. He is very big. 오케이, 누가 소리를 꽉 질러, 그치? 아! 아. 이거, 아, 소리. 이거 누가 내는 건지, 이거 누가 내는 소리인지. 소개,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This is Tanya라고 소개하는 거죠. This is Tanya. 오케이, 또 소개하니까 this is 하고요. Tanya는 남자인 것 같아요, 여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렇죠. 그렇죠. sister 한번 써볼까요? She is my sister. My sister. 오케이, 확인하겠습니다. She is my sister. 오케이, 맞았나요? 맞았죠? 잘했어요. She는 누구 대신 왔나요? 그렇죠. 타니아 대신 왔죠. Tanya is my sister. 타냐는 나의 여자 형제야. 이렇게 She is my sister. 얘기하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인지, 타냐가 어떤 사람인지 소개하는 표현이 나오겠죠? 그렇죠. She is noisy. She is noisy. Noisy 한번 써볼까요? She is noisy. She is noisy. 끝나. 그니까. Noisy. 맞든 틀리든 한번 써보고 확인하면 되겠죠? She is noisy.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러면? She is noisy. Right. 한번 두번 써보세요. O가 O를 났어요. 그래서 NO가 NO, I가 E, NOI. NOI가 NOI. 그러면 SY가 Z, Easy. 오, 가리고 씁니다. She is noisy. Okay, 여기서 노이즈에 대해서 조금만 살펴보면, 노이즈의 뜻은 시끄러움이라는 무슨 시라서, 그렇죠. 어떤 시라서, 이렇게 비동사가 앞에 붙어 있으면, 비동사 뒤에 어떤 오면 합쳐서, 그렇지. 어떻다가 된다라고 많이 설명 드렸었죠. 오케이. She is noisy.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입니다. 잘 지내라, 이러죠? Be good. Be good. 오케이, 잘 지내렴. 이렇게 얘기합니다. Be good. 이 말을 누가 하죠? 아빠가 하죠? 그래서 아빠 소개합니다. 소개하는 표현. This is my father. This is my dad. This is my dad. Okay. This is my dad. But dad 해도 되고, 그 다음에 father 해도 같은 사람을 소개하는 표현이 될수 있겠죠. 계속해서 아빠가 어떻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He is tall. He is tall. tall의 뜻도 마찬가지. 키 큰이라는 어떤 시라서 이렇게 합치면 키 크다가 되는 겁니다. 한번 써봤어요? 네, 좋고요. 아, 좋은 학습 습관이고요. 오케이, 계속해서 이제 엄마 소개합니다. 그렇죠. This is my mom. This is my mother. This is my mom. 오케이, 누굽니다. 이제 엄마가 어떻다 얘기하겠죠? She's chubby. She is chubby. chubby 한번 써볼까요? chubby. chubby. chubby.
세 명 한번 같이 볼까? 자, 취 소리 누가 내줘? 자, 취 소리는 CH가 내주는 소리예요, CH. 자, H가 뒤에 붙어서 소리가 조금 바뀐 애들이 몇개 있는데,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런 친구들이 있어, 대표적인 게. 그래서 SH는, 그 다음에 CH는, 아, 참, 이 친구도 있겠어. 그 다음에 PH는, SH는, CH는, 잠깐만 기다려봐. 일단, CH가 취 된다. 그럼 TH는, 네. 까닭이 되고, 까닭이 되고 있어. 어쨌든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할 때 쓰는 소리는 아니야. 자, 그러면 chubby 소리는 ch가 취 됐고, u가 어 되는 거야. ch, u가 쳐야 쳐. 그 다음에 b 소리 누가 내줘? p는 이름이 p니까 소리는 p 되겠지? p는 p. 그러면 한국 사람들 성 박씨를 park라고 써 park, park라고 안 쓰지 park. 저희로서 이해가 안 되지. 미국 사람들이 브 발음을 잘 못하는 때가 있어. 그래서 프로 대신할 때가 있어. 오케이, 자, 그래서 p는 p고 그렇지. 브 소리는 b가 내는 거야. B가 근데 두개 있어. 그 다음에 Y야. Chubby. She chubby. 통통한이란 어떤 시예요? Chubby. 맞나요? She is chubby. Chubby. 뭐, Chubby 한번더 써보든지. 어렵잖아. 그렇죠? Chubby. She is chubby. 오케이. 엄마가 통통하시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소개합니다. 그렇죠. 그냥 father가 아니, 그렇죠. This is my grandfather. This is my grandfather. grandfather 한번 써볼까요? grandfather. 오, 저기서. 여기서 자르면 돼, 여기서. grand 하고 father 붙이면 돼. grandfather. grandfather. 애 소리 누가 나 이제 같이 볼까? 오케이. 애 소리는 A만 가지고 있어. 자, A가 내 소리 한번 정리해주면 A는 내 이름을 불러줘. A. 그 다음에 대표 소리 두 개가 있어요. 에, 아. A, 에, 아. 그 다음에 힘 빠진 소리. 에이, 에, 아, 응? 소리? 이거? 자, 이거는 글자 하나가 소리 되는 거야, 소리. 하고 리얼이 아니고, 그냥 이란 소리가 있어. grand. 아. 그 다음에 혀를 살짝 무는 소리 소리. 아, 잠깐만, 여기 이건 필요 없다. 선생님 잘못 썼어. 자, 여기 보면 거의 다 맞았어, 소리가. 거의 다 맞았는데 이드 소리 있지, 드 소리. 그 소리는 혀를 살짝 무는 소리야. 자, 그럼 어떻게 되냐? and 까지 맞았어. 그 다음에 fa까지 맞았어. fa. 그 다음에 이 혀를 살짝 무는 그 소리는 누가 내느냐? 아까 설명해줬던 th가 이거야. grandfather. grandfather. 그 다음에 soul 소리는 er이 되는 거야. grandfather. 그쵸, grandfather. 맞습니다. 자, 오늘 서희는 그 소리 누가 내는지 가르쳐 줬어요. 배웠어요. TH가 그 소리 나는 거. grandfather.
grandfather. This is my grandfather. This is my grandfather. 이분은 나의 할아버지세요. 이분, 아, 나의 할아버지세요. This is my 그렇죠, grandfather. This is my grandfather.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어. 그렇죠, he is my mother's father. He is my mother's father.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하면, 뭐, 뭐, 의, 왜 엄마잖아, 그치? 그러면 엄마의 라는 뜻이네요. This is my mother's father. He is my mother's father. 계속해서, 어, 할머니 소개한다. 그렇죠, this is my grandmother. 됐습니다. This is my grandmother. Grand, grand까지는 똑같지. 뭐, 또, th 들어있다. dear, mother. 이렇게 된 거예요. 됐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 어, 할머니는 엄마야, 엄마. 그렇죠, she is my mother's mother. She is my mother's mother. 오케이. 그 다음에, 어, 그들은 친절해요. They are kind. They are kind. 그러니까, 자, 그래서 they는 누구 대신 왔을까? 뜻은 그들인데 누구 대신 온 거지? they는 여기 앞에서 누구? 그렇지, 누구? 아, 한 명이 아니겠지. they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My grandfather and grandmother. 그렇죠. 그러니까. 오케이, 채연아, 시험을 왜 안 쳐? 시간이 없어요? They are kind. kind의 뜻은, 착한, 친절한, 이란 어떤 식으로? 그 다음에 are 보고 뭐라고 하는데? 이 동사라고 하는데, they는 they is도 아니고, they am도 아니고, they are. be의 모습이 is가 될 때도 있고, am이 될 때도 있고, are가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근데 they니까 are가 됐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They are kind. 계속해서 온천 집에 왔어요. I'm home. I'm home. 오케이. 이건 이제 형이 얘기하는 거지, 그치? 형 소개해야지, 그쵸? 그렇죠? This is Brian. 그쵸? This is Brian. 오케이. 이쪽은 Brian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형이 어떻다고 얘기해야 되겠죠? 그쵸? He is my brother. He is my brother. 이번에 he는 누구 대신 왔나요? 그렇죠. Brian is my brother. Brian은 이 얘기하는 사람 이제 책을 다 읽어봤으니까 알 텐데 이 글 쓴 애 이름이 뭐였더라? 그렇죠. Robin이었죠. 그래서 Brian은 Robin의 brother다. 그렇지? Brian is Robin's brother. 그렇죠. 그 다음에 그는 어떻다? He is strong. He is strong. 네, 축구하는 선수 옷을 입고 있었죠. 아, strong, 힘센이란 어떤 쓴데 is 만나서 힘세가 됐고요. he는 누구 대신 왔을까? 그렇지, Brian is strong. Brian 힘이 센다 이 말이죠. He is strong. 그래서 야옹, 미야오. 미야오. 고양이들이 이렇게 운다고 생각하나 봐, 미국 사람들은. 그래서 얘는 몰리예요. 그래서 this is Molly. 또 소개한다, 그치? This is Molly. 오케이, 그 다음에 몰리가 어떻다고 얘기해야 되겠죠, 그쵸? 누구다고 얘기한다면 어떻다 이런 얘기 하겠죠. 그 다음에 누구다? 그렇죠, she is Brian's cat. 뭐라고요? She is Brian's cat. Brian's cat. 오케이. 계속해서 몰리는 어떻고 어떻다? 그쵸, she is small and cute. She is small and cute. She is small and cute. small도 어떤 식이고, cute도 어떤 식이에요? small, 어떤, 작은, cute, 어떤, 귀여운. 근데 이게 만났으니까, 작다, 그리고 귀엽다가 된 거예요. 오케이, she는 누구 대신 왔죠? she는 누구 대신 왔죠? 이게 안 끊어져. 그렇죠, 몰리 대신 왔죠. Molly is small and cute. 오케이, 그 다음에 내가 누구냐고?
그렇지. 와우. Who am I? 어? Who am I? 내가 누구게? Who am I? 내가 누구게? Who am I? I'm Robin. I am Robin. 오케이. 그 다음에 자기가 어떻다고 얘기하지, 그쵸? 그쵸. 난 잘생겼어. I'm handsome. I am handsome. 오케이. Handsome.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어떤 시니까 이렇게 해서 잘생겼다가 된 거죠. 오케이. 하다 시도 있고, 어떤 시도 있고, 이런 시도 있고, 이래요. 그 중에 어떤 시가 되게 많이 나온 책이야, 이 책은. Handsome, big, small, cute, strong, tall, chubby, kind. 전부 다 어떤 시였어. I am handsome. 오케이. 그 다음에, 이쪽이 나의 가족이에요. 또 소개한다. 소개하는 표현. This is my, 그렇죠. This is my family. 이쪽이 내 가족이에요. This is my family. This is my family. 오케이, family 한번 써볼까? family도 써보고, strong도 한번 써보자. family strong. 오케이, 소리가 어떤 소리가 나냐 하면은 요거 family 이런 소리 나죠, 그쵸? 얘는 이거랑 같이 그다음 b 소리는 m, e 소리, i, 으 소리 그 다음에 마지막 e 소리 이렇게 됐어. 이게 family예요, family. 맞았는데? 그래. 아, 그랬어요? Family. 됐습니까? 오케이. Strong 한번 써보세요. 네, strong. strong. 뭐, 우리말로 쓰면 이렇게 들려. strong. 그치, 어디서 많이 들었죠? 그럼 볼까? 이게 스투다, 그치? 스투어리다, 스투어, 스투어는 스트로, 스트로. 자, 저희 오늘 NG가 응 소리 난다는 거 배웠어, 잉? 네, 원래 배운 거 까먹고 배우니까 먹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장이네. 오케이, okay, this is my family. 'This is my family.' 그래서 나는 가족을 사랑합니다. 뭐라고? 일단 해봤지? I love my family. 되겠죠? 그럼 love의 뜻은? 사랑하다죠. love의 뜻이 뭐라고? 사랑하다. 무슨 시죠? 그렇죠. 하다 시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게 없는 거예요. 됐습니까? 얘를 안 넣어도 하다 시가 있으니까. 됐습니까? I am love가 아니고 I love 하는 거예요. 하다, love가 하다 시니까. love가 만약에 어떤 시였으면 I am love 했었어야지. 그래야지 사랑하다가 되는데, love가 벌써 하다 시야. I love my family. 오케이. 잘했습니다. 시험 치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다음 숙제, 내가 쪽지 보내놨죠? 시험 치고, 뭐, 하고 가면 돼요. 여기서 해도 되고, 집에서 해도 되고. 대리가 챙겨주네. 잘 되어 있습니까?